1983년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37호로 지정된 영월루는 입공의 형태나 각으로 보아 18세기 말경의 건물로 추정된다. 원래 군청의 정문이었는데 1925년경 군청 이전 때 군수가 현 위치에 누각을 다시 세웠다. 신릉사로 가는 길에 마암이라는 큰 바위가 있는 언덕에 있다. 15평 정도의 규모의 정면 3칸, 측면 2칸의 입공계 팔작지붕집으로 2층 서양 누각이다. 정면 길이에 비해 측면 길이가 짧아 평면적으로는 긴 직사각형 모양이다. 누에 오르면 푸른 강물과 신릉사의 전경이 그림처럼 들어온다. 시원스레 탁 트인 전방을 조망할 수 있는 게 영월루의 매력이다. 여흥민씨 시조 민칭도가 이곳 마왕 바위굴에서 나왔다는 전설이 있다. 장대석 기단에 놓인 높은 사각형 초석 위에 짧은 하층 기둥을 세웠으며 누마루가 꾸며져 있다. 그 위쪽에 상층 기둥을 세웠는데 이익공과 결구되어 오량의 지붕가구가 되었다. 창방이 굵은 부재로 보강된 것은 문루의 가구법과 비슷하다. 상층 누마루 사방에는 계좌각 난간이 설치되었고 낮은 기단과 긴 몸체, 치켜올려진 팔작지붕의 비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다.